기란의 길, 길밖의 길, 한국문학 콘텐츠 연구원 소클 극장입니다. 37문, 중국 선종의 초조, 보리달마 두 번째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7문, 중국 선종의 초조, 보리달마 두 번째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컴퓨터가 말썽을 일으켜서 고치느라고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새로 다 깔았는데 마침 말썽이 난 시점이 휴일이라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동영상이 하루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죄송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중국 선종의 초조 보리달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달마에 관해서는 수많은 기록이 있죠. 그리고 수많은 저작물 내지는 여러 가지 정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혹은 뭐 경덕 전덕록 같은 그야말로 책에도 달마에 관해서 자세히 실려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달마에 관한 기록들이나 저작들 대부분이 당나라 이후 선종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된 이후에, 다시 말해서 중국 선종이 성립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동시에 그 저작물 사이에 기록물 혹은 저작물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한 많은 어떤 경우에 이미 당나라와 송나라 때의 선적사유체계, 그러니까 달마가 들어오던 초기 선종사와는 상당히 다른 굉장히 발전적인 어떤 선적사유체계를 달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아주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과 관련된 그 무렵의 어떤 저작물이나 이런 거에 컴퓨터 관련 용어가 들어있거나, 이렇다면 우리는 그 저작물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어떤 저작물이 어떻게 20세기의 컴퓨터 관련 용어가 들었냐,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런 것들, 그런 흔적, 지금 제가 들은 예는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그런 흔적이 달마의 저작물에는 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달마의 저작물을 보거나 달마의 사상을 볼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달마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6세기 초에 남인도에서 건너온 역사적 인물로서의 어떤 달마이죠. 달마입니다. 두 번째는 나중에 당송시대에 선종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창작된 달마입니다. 이두 가지 모습이 혼재되어 있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연극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영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영화는 한번 찍으면 고정된 어떤 그 인물이 계속해서 10년, 50년, 100년 갑니다. 반면에 연극은 같은 햄릿이라지라도 시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재창조되어집니다. 그 시대에 이야기되어지고 공연되어진 햄릿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연되어지는 햄릿은 내용이 상당히 다르죠. 설계, 플롯은 가져왔다고 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달마를 볼 때, 아, 달마는 연극적인 인물로서 끊임없이 재창조되어진다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고, 더하여 달마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이 어떻게 본다면 시대적인 어떤 입장을 드러낸다라고 볼수 있죠. 이와 유사한 예는 불상 같은 경우에도 볼수 있습니다. 불상도
AD 1세기 무렵 불상 문화가 시작된 이래로 시대에 따라서 부처님의 상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죠. 그건 뭐냐면, 거꾸로 말해서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 사람들이 요구했던 어떤 부처님의 모습이 불상에 투영되는 것이죠. 와 마찬가지로 달마의 경우에도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의 요구가 달마상 혹은 달마의 저작물에 투영되어진다라고 볼수 있죠. 따라서 사실적인 면과 신비적인 면두 가지의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매혹적인 인물인 달마는 실제 그 달마의 중요성과 더불어 후에 창작된 달마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어떻게 달마가 이해되는가에 따라서 선종 역사와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을 먼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따라서 어디까지가 달마고 어디까지가 달마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진정한 역사적 인물로서의 달마고 어디부터는 우리가 창작한 달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징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에 둔황에서 출토된 자료를 통해서 달마가 적어도 친히 설했다 혹은 친히 저작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저작물이 달마의 실제로 말씀과 아주 대단히 중요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라는 저작물이 최근에 출토되었죠. 그것이 그 유명한 이입사행론입니다. 이입사행론이죠. 이것은 적어도 달마의 저작물이다 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이입사행론이라고 하는 말은 깨달음으로 가는 두 가지 이론과, 깨달음으로 가는 두 가지 이론과, 그 다음에 그으려 가는 네 가지 실천, 이입과 사행으로 되어 있죠. 이입은 대개 진리의 합체 깨닫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불도를 실천하여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죠. 이두 가지가 깨달음으로 가는 두 가지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하는 것이 네 가지의 행위비죠. 본행, 수연행, 무속우행, 칭법행 같은 것이죠. 이 이입사행론은 적어도 달마가 저작을 했거나 아니면 달마의 말씀을 누군가가 제작했죠. 옮겨 적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달마는 요 이입사행론을 이야기하면서 번뇌를 초월하여 참된 성품으로 돌아갈진대 마음을 다려서 벽관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벽관하라. 그래서 성산소림사에서 9년 동안 달마간 수행법이 그 유명한 벽관법이죠. 벽을 향하여 조용하게 관찰하라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죠. 이야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성은 자타, 나와 너가 없고 범부와 성의 없이 모두 다 안에 참된 진성,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불성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그런데 왜 다른가라고 할때 불성이라고 하는 것을 둘러선, 쉽게 말하면 불성이 있다 여겨진다면 불성 바깥을 둘러선 번뇌가 범부와 성인을 나누고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놈을 제거해 나가면 마침내 불성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벽관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벽관은 벽을 향하여 조용하게 관찰하라 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달마의 독자적인 선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벽관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달마가 승산 소림사에 머물면서 행했던 관법이다.
관법이라고 하는 말은 위빠사나를 말하죠. 초기 불교 시대 이후로 선종이라고 하지 않고 선법이라고 그러거나 혹은 선이라고 그럴 때 혹은 명상이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뭐죠? 관법입니다. 위빠사나죠. 그러니까 위빠사나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전통적인 어떤 수행법이긴 하지만 선종과는 약간 색깔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달마가 숭산소림사에서 했던 벽과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본다면 관법에 가깝고, 만일 선종의 시각에서 본다면 가나선보다는 조동선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차차 불교가 전개되어지면서, 선불교가 전개되어지면서 나오는 수행법 가운데 조동선과 가나선이 나누어지고, 보다 발전적인 의미였던 가나선을 이야기할 때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달마의 벽과는 인도와 견주어 보면 관법에 가깝고, 굳이 선에다가 견주어 본다면 후기 조동선에 가깝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관법은 성당의 벽을 향하여 하루 종일 침묵으로 일관하는 일종의 좌선이라고 하는 명상 방법이죠. 그러니까 명상 방법이지만 굳이 말하면 좌선에 가깝다. 참선이 아니라, 이 벽과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달마가 직접 성당의 벽을 마주하고 앉아서 위빠사나의 방식으로 수행한다는 뜻도 되고요. 둘째, 달마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벽처럼 굳건하게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침묵의 자세로 벽을 응시한다. 벽을 바라본다는 뜻도 되고요. 자기가 벽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달마의 몸이 직접 벽이 되어 요지부동의 자세로 고요하고 분별 없이 좌선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다. 복합적이죠. 대상이 벽이 되기도 하고, 내가 벽이 되기도 하고, 대상과 내가 서로 벽이 되어서 서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뜻도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벽관이란 벽을 향하여 조용하게 관찰한다는 뜻이 일반적인 의미가 되겠죠. 벽과가 따라서 벽과 같이 마음과 몸을 모두 적정하고 부동하게 굳건하게 머물러 흔들림이 없는 어떤 좌선의 관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보리달마가 9년 동안 벽을 마주하고 자신에 따른 면벽 9년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참선 수행법하고는 약간 색깔이 다릅니다. 이것도 차차 우리가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어쨌든 이것은 좌선 수행법이다 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위빠사나 관법이다 라고도 볼수 있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좌선 수행법이면서 수행의 방식으로는 위빠사나 관법의 범주에 속한다. 하지만 나름대로 달마선법의 고유한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유의 대상을 정해놓고 그것에 마음을 지속적으로 집중하면서 관찰하는 방법이니까, 인도 초기 불교의 어떤 위빠사나 관법과 혹은 좌선법이 서로 혼용되어 있다, 혹은 두 가지가 섞여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이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벽관이라고 하는 것은 봤고, 그 다음에 행위. 네 가지 실천법을 볼게요. 구체적인 네 가지의 실천 방법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보헌행, 그렇죠? 수연행, 무속우행,
신법행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본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원수의 가보를 갚는 행이다. 이런 말이죠. 증오의 가보를 갚는 행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억울함을 참는 것이다. 진리의 길을 추구하는 구도자가 어떤 고통을 당하죠. 이유 없는 고통입니다.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할 때 그때 나는 옛적부터 무한한 시간에 걸쳐서 본래의 나를 잊고 미혹한 세계에 헤매면서 까딱없이 하를 내었고 까딱없이 잘못을 저질렀다. 나는 지금 아무런 현재 와서는 잘못이 없지만 과거시의 잘못을 현세에서 갚고 있다. 지금은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이 죄를 내가 범하였기 때문에 과거시에 지금 내가 이런 억울하다고 여겨지는 행위를 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억울함은 내가 그걸 대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뭐죠? 참아야 한다. 라고 해가지고 자기에게 범해지는 모든 억울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행위를 참고 참는 것이 뭡니까? 첫째 본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 수현행은 뭐냐 할 때 인연을 따라가는 것이다. 인연을 받아들인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아, 나라고 하는 것이 없고 단지 인연 따라 움직이죠.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것도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을 얻는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은 과거시에 내가 거둔 인연을 거두는 것이고 따라서 복도 인연이 다음에 물어 돌아가듯이 복도 없어진다. 내가 화를 얻는 것도 과거시에 나의 인연의 것이다. 따라서 돌아간다. 따라서 복을 얻어도 기뻐할 것이 없고 화를 얻어도 슬퍼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인연 속에 생기고 인연 속에 없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수현행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무소구행. 구하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들은 항상 어떤 욕망에 빠져서 어떤 걸 추구하고 있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도인은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다. 재행은 무상이고 제법은 무하라는 사실을 깨달아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마음을 자연의 흐름에 맡기죠. 모든 현상기는 공허합니다. 복과 화는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죠. 욕계, 색계, 무색계는 불타는 집 속에 있는 것과 같아. 불타는 집 속에 있는 그 사람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 고통은 몸의 고통이다. 따라서 육체가 있으면 모두가 고통이다. 이러한 도리를 알면 일체의 존재에 대하여 욕심을 그만두고 구하는 바가 없게 된다. 라고 해서 구하는 바를 없애라.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게 세 번째 무소구행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침법행입니다.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불법에 따라서 사는 것이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만물의 순수한 본성이 바로 불법이죠. 그런데 그 순수한 본성이 불법의 눈, 즉 순수한 본성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공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재행은 무상이고 그렇죠? 제법은 무하니까 모든 것은 공이죠. 거기에는 더러움도 없고 집착도 없고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습니다. 불법이란 것은 어떤 것도 그것이 존재하는 실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실체가 없다. 불법에 따라 산다는 것은 공, 다른 말로 하면 연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재물이나 모든 부귀 영화가 그야말로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입장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거나 즐거움을 누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귀 영화의 양면이죠. 그렇죠? 긍정적인 면, 세상 사는 것 즐거움의 긍정적인 면, 청춘의 긍정적인 면, 욕망의 긍정적인 면이 있고 거꾸로 어둠도 있죠. 부정적인 면이 있죠.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재물도, 돈도, 무슨 청춘도 이런 것도 다 한여름밤의 꿈처럼 혹은 다른 말하면 조신이 꾸었던 꿈처럼 그야말로 공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신법행위입니다. 어쨌든 보헌행, 수연행, 무소구행, 신법행은 깨달음으로 가는 네 가지 실천법이다. 요 실천을 해야, 요 수행이 되어야 비로소 부처의 경지로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달마의 이입사행론은 달마의 친서가 틀림없기 때문에 요거를 후대의 경전과 한번 맥락을 쳐다보면 7세기 무렵에 등장한 금강산매경과 같은 반역의 경전과 그 궤를 차입니다. 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반야 바라밀다신경이라든지 혹은 금강경 같은 요런 어떤 반야의 경전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놓고 볼때 빛과 어둠의 측면에서 어둠의 측면, 우리의 집착이나 소유에 대한 강한 욕망 때문에 생기는 모든 부정적인 면을 공이라고 하는 어떤 사유체계를 가지고 대개를 부정하고 정리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달마의 이입사행론은 공의 측면을 많이 강조했다는 점에서 반야의 경전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매경과 맥락을 같이 한다면 달마의 이입사행론은 결국 반야사상이다, 지혜사상이다, 공이다, 공사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야 공관 혹은 바라밀의 실천을 근거로 하는 대승불교의 핵심에서 우러나오는 선의 인생론을 더불어 읽는 즐거움도 우리는 이 사행론에서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달마를 이해할 때는 금강경의 사상하고 일맥상통한다라는 점을 명심하면 될 것이고, 금강경이 불교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불교의 진리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불교의 진리를 크게 나누면 되게 우리 삶의 어두운 측면, 우리 삶의 밝은 측면과 어두운 측면을 놓고 때 어두운 측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가, 배제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의 입장에서 쳐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로드 시간 알려드립니다. 옛 이야기는 화요일, 불교로 세상 읽기는 일요일, 영어로 세상 읽기는 토요일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